화려한 공중 자세와 절묘한 입수로 팬들을 매료시키는 수영 종목, 바로 다이빙인데요. 지난 99회 체전에서 4관왕에 오르며 단숨에 한국 다이빙의 기대주로 떠오른 경기 최고의 김영택 선수. 100회 체전에서도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체전에서는 동생과 함께 동반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형제 선수의 도전을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장 한편에서 기초 체력 훈련에 한창인 선수들. 회전 연습과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이어가는 이들은 경기 최고 다이빙부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4관왕의 주역 김영택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외에도 김천전국수영대회와 동아배, MBC대회, 대통령배 등 수차례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쥔 김영택의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힘과 균형 감각이 장점인 김영택 선수. 그동안 갈고 닦은 공중 3회전 반의 화려한 기술로 이번 체전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m 플랫폼에서 하는 물구나무 동작이 제일 잘 됩니다. 자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좋은 기량 발휘하면서. 지난 7월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김영택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선수권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출전하는 세 종목 모두를 석권한다는 포부입니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체전에서는 좀 좋은 기량을 보여드리면서. 김영택의 형은 현 다이빙 국가대표인 김영남 선수. 김영남을 따라 김영택이 다이빙에 입문했고 동생 또한 다이빙의 길을 걸으며 올해는 같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번 체전에 형 대신 싱크로나이즈드에 출전하는 막내 김영호 선수. 그의 각오도 대단합니다. 영택이 형의 기록을 이번에 꼭 깨고 싶고 체전에서 금메달 두 개를 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도 많이 떨었던 걸로 아는데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실수해도 끝까지 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하라고 말해주세요. 스프링보드부터 플랫폼까지 공중회전을 비롯한 화려한 기술로 팬들을 매료시키는 다이빙. 두 형제는 체전에서의 다관왕, 나아가 삼형제가 함께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물 위에 고군분투를 이어갑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